어린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며 큰 사랑을 받는 신비한 떡집 이야기가 있죠. 2010년에 처음 출간된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가 어느덧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넘으며 국내 창작 동화의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. 이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를 쓴 김리리 작가를 방송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를 쓴 동화 작가 김리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만복인의 떡집 시리즈는요, 각각의 고민과 결핍이 있는 주인공들이 떡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소원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예요. 떡집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이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좀 닮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랑 가장 많이 닮은 그 주인공이 꼬랑지예요. 근데 사실은 꼬랑지가 이렇게 외모가 볼품 없이 태어나고 몸도 되게 약하고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태어났을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. 저도 어릴 때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은 마치 꼬랑지가 인간이 되겠다는 꿈을 갖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열심히 또 책을 읽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작가가 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됐던 거예요. 절대 편이 되어주는 절편이라고 꼬랑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. 꼬랑지는 이제껏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거든. 가족도 친구도 모두 꼬랑지를 싫어했어. 그래서 늘 외톨이였지. 꼬랑지는 절편을 들고 모서리부터 조심스럽게 야금야금 갉아먹었어. 절편을 먹자 외로움도 슬픔도 사라졌어. 절편은 정말 행복해지는 맛이었지. 꼬랑지는 그 뒤로 외로운 아이들 편이 되어주었어. 누구든 자기 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꼬랑지는 어디든 달려갔어. 저도 꼬랑지처럼 이렇게 아이들 편이 되어서 앞으로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위안이 되어주는 작품을 계속 쓰고 싶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. 네. 이번에 새로 출간되는 둥시린의 떡집에서는 길고양이 둥시리의 마지막 소원들을 좀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우리의 착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에요. 네. 이 떡집 시리즈를 읽으면서 그 주인공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성장하는 제 작품이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네.